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병렬구조와 비교구문에 대해서 인트로 수업만 했었는데, 지난 시간이라 함은 지지난주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석 형 기억하고 있습니까? 손대. 바로 도리를 생각해 보려고 나가고. 자, 병렬구조와 비교구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병렬구조와 비교구문은 양명한 뭐에 관한 어법입니까?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에 관한 문법입니다. 오케이. 자, 등위 접속사가 뭐하는 친구예요, 우석현? 손대. 등위 접속사 뭐하는 친구야? 같은 이상의 어법을 연결한다. 안성현, 병렬 구조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습니까? 등위 접속사가 뭐라고요? 그걸 이제 의체에서는 유식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자, 유식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 같은 이상의 어법을 연결하고 똑같은 말을 생략 가능한 것이 등위 접속사고, 자, 똑같은 말이 같은 이상의 어법이 연결되고 똑같은 말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병렬 구조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위 접속사랑 또 무슨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박무진? 손대. 무슨 접속사야? 종속 접속사예요. 자, 안성현, 종속 접속사가 뭐죠? 너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보세요. 종속 접속사가 뭐야? 뭐? 한석찬 얘기해 보세요. 그래. 자, 서면 적어보세요.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바꾸는 것을 종속 접속사다라고 합니다. 너는 왜 메모가 안 돼 있냐? 응? 너 왜 메모가 안 돼 있냐? 이거 인트로 수업 했는데 왜 메모가 안 돼 있냐? 다른 애들 다 돼 있는데. 이거 그때 채 안 가져와가지고. 근데 필기 옮겨줘보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손등대 너는. 너 오늘 집에 갈 때 너 엘리베이터도 금지야. 그래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이제 접속사 어법은 여러분들이 고등부에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법 중 하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이 지지난주에 했었던 인트로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병렬구조와 비교구문은 뭐에 관한 어법이었다? 바로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를 우리는 다뤄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죠. 한 번 더요, 성현이. 쌤이 다음 장이라고 하면 얘 넘어서 얘 오는 거야, 알았죠? 자, 등위 접속사, 나는 왜 안 넘어갔어?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자, 등위 접속사 and or but으로 연결된 병렬 구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부까지 쓰면서 등위 접속사로 기억할 만한 것은 다섯 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섯 개. 자, 여기서 나오는 and, or, but 있지만 비교구문에 쓰는 as와 then까지 다섯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섯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된 등위 접속사의 어법으로 연결된 상태를 병렬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병렬 구조 판단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해석으로 그리고 모양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은 이 병렬 구조의 판단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석으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여기 예문에서는 쉽게 등장을 했어요. 모양만으로도 풀 수 있게 등장을 했지만 원래는 해석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 말이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play, 자, 극에서는 the hero defeats a monster. 주인공이 괴물을 무찌릅니다. And then rescuing the princess, rescue the princess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모양으로 접근했을 때 얘를 받아줄 말 있어 없어 앞에 병렬 구조로 생각해 보면 받아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긴 문제가 딱히 없네요. 오케이. 문제는 여기 밑에 거에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어찌됐건 자, 똑같은 주어를 공유하는 병렬구조에 의해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괴물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주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지금 not only what else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도 한번 메모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는 쌤이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준 바가 있는데, 그해 여름 상관 접속사 박준혁 뭐라고 배웠습니까?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의 입을 막아버린 쌤의 상관접속사 수업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나 한참 영원히 보기 전혀 무석현 기억나나 박무진. 자,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와 짝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부사와 등위접속사를 이용해서 짝을 이루도록 하는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끔 쌤이 접속사가 몇 개 있습니까? 세 개요. 그럼 말해봐요.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알았지?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의 일종인데, 자, 상관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독해는 좀 편해질 것. 자, 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both A and B, both A and B. 그 다음에 not,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B as well as A. 옥스퍼드 유학 온 것 같죠? 다음. 뭐야? Either A or B. 이렇게. Neither A nor B. 이렇게. 유학할 필요가 없어요. 렉스 가면 딱 되니까. 이슈. 자, 그 다음에 뭐 between A and B 이런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건 넘어가고요. 자, 수능 어법에서 다루게 되는 이 상관 접속사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자, 성현이 이거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김윤아 다 알고 있었어요. 양미원 알고 있었어요. 김윤아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손대. 자, 근데 자, 저게 중요한 게 왜? Nor be. 오케이. 오늘 쌤이 무슨 실수 하는지만 보고 있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년별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쌤이
첫 단추 모의고사에서 안내한 바가 있었는데 노건민은 첫 주무시느라 모르죠. 그때 첫 졸았잖아. 첫 단추 모의고사 할 때. 모른 척하고 있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2 때, 방송에 중2 맞아요. 중2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 바로 상관접속사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상관접속사에 대한 해석 방법이다. 그 다음에 중3 때, 이제 우리 양여원, 안성현, 우석현, 한석찬 빼고, 은근히 중2가 많아졌네 우리. 빼고 우리가 이제 중3 때 이제 내신 고등 중등 내신으로 보게 될 시험인데요. 뭐냐면 바로 상관접속사의 수일치입니다. 상관접속사의 수일치를 이제 내신 시험으로 보게 될 것이다. 상관접속사의 수일치. 오케이. 근데 일반고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2학기는 내신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너 일반고 갈 거는 아니잖아. 일반고 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수일치라고 했을 때, 수일치라고 했을 때, 자, both A and B 제외하고, 모두 어디다 수일치한다고 배워왔습니까? 아, 성형. 그럼 탐색전이야, 지금. B에. 비에 많이 배웠네. 김누 알고 있었어? 보스 제외하고 비의 수일체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고1 때 알아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등위접속사에 의한 병렬 구조입니다. 자, 병렬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 알았나. 그 다음에 쌤이 고 이때는 뭐를 알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박준혁 기억납니까? 자, 쌤 저격수인 박무진 얘기해봐. 한석찬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우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자, 바로 A, B가 독해적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보 중요도가 동등하다라고 해서 A는 통념, B는 주장을 펼치는 그런 형태로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선생님 아직도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다이어트로 지금 예문을 들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 한석찬 다음에 이어질 글은 뭐죠?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중요하다 라고 하면 다음에 이어질 글 식단입니다. 오케이, 형님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독해적 병렬까지 우리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 병렬 구조가 계속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가끔씩 우리 동사어법을 할 때 동사의 품사적 특징 세 가지 수, 시제, 태를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대놓고 물어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병렬 구조로 한번 꼬아가지고 야, 이거 지금 동사인 거 판단했니? 동사의 수일치도 봤니? 시제도 봤니? 한 번에 물어볼 수 있어서 고등부 때는 질리도록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등위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 동사에다가 밑줄 그어서 한 번씩 병렬 구조를 체크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았나? 네. 자, 그래서 여기 나돈니 버들소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한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d chili pepper, 고춧가루는요, improves the taste of 김치. 김치의 맛을 올려줍니다. 김치의 맛을 향상시켜줍니다. 동사로 얘기했기 때문에 병렬구조에 의해서 여기도 동사어법 물어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reduce is reduce라고 말하고 있는데 동사로 물어볼 것 reduce is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럼 역으로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돼. 얘는 왜 병렬구조 문제를 냈을까?
자, 병렬 구조를 알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 있었고요. 동사가 필요한지도 물어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까지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렬 구조 한 번으로 세 가지 문법 내용 물어볼 수 있으면 쌤들 되게 좋아하시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병렬 구조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별로 할 말 없고요. 밑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죠. 넌 뭐지? 숙제인 줄 알았어? 어? 뭐 당연히 배운 데까지라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뒤에 거 다 풀었어? 거기만 풀었어? 님, 구문 분석하세요. 유나 구문 분석도 다 했어? 아우 착해. 넌 뭐지? 어? 설명해 줄 거예요. 구문 분석 했어요? 양치 자, 그럼 쌤이랑 한번 판단해보자. The traveler looked around. 자, 그 여행자는 주위를 둘러봤고요. And find found the maple tree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동사어법을 좀 판단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왜? 주어가 이미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주어를 했기 때문에 동사어법을 보고 있는데 find랑 found를 구분시키는 이유는 뭘까? 시제 일치까지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시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영원? 과거로 되어 있지. 그럼 과거로 골라주시면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행자는 주위를 둘러보고 단풍나무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I dreamed about buying old sailboat. 나는 오래된 그 보트를 사는 것에 대해서 꿈을 꿔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쌤 참 이런 게 싫어. 뭔가 이렇게 낭만, 뭐 소망 이런 거 하면 나만의 작은, 낡은, 오래된 이 지랄. 그래서 그 김동률 노래 알아요? 산책이란 노래에서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그거 들고 왜 여행 나가는 건데? 새 거 사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꼭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쌤 친구들, 직장 퇴사하는 사람들 꼭. 야, 그거 왜 회사 좋은데 왜 자꾸 다녀? 난 나만의 작은 가게, 이 지랄. 나만의 작은 가게가 필요하대. 막상 작은 가게라고 해서 가보면은 뭐 대출 다 땡겨가지고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뭔 작은 가게요, 그게. 죄송합니다. 나는 작은 보트를 사는 것에 꿈꿔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에 대한 병렬인가라고 하면, 얘야말로 반드시 해석해봐야 된다. 자, 내가 지금 세계를 항해하는 것을 꿈꿔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모양만으로 봐도 투부정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병렬인가라고 보면, about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에 대한 병렬이다라는 건데요. 너네한테 시험 이렇게 안 냅니다. 원래 이거 to sale이 아니고, saved 해가지고 난이도를 높일 거야. 모양만 보고 푸는 애들 낚시하기 위해서. 그럼 뭐랑 병렬이랑 헷갈리겠어? 얘랑 병렬인지 헷갈릴까? 얘랑 병렬인지 헷갈릴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럼 반드시 해석으로 구분해 보셔야 된다. 이게 됐습니까? 자, 나는
보트를 사는 것을 꿈꿨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항해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지? 그래서 세일드라고 나왔을 때 틀렸다라고 답하시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박무진은 항해하면서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아래쪽. 그런 생각했지? 아니야?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ity needs. 그 도시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쌤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도시는 뭐 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경찰관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경찰관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입니까? 아니면은 니즈 다음에 뭐 빌딩을 받아줄 말이 없네, 그렇지? 빌딩을 받아줄 말이 없어. 그래서 빌드로 병렬 구조를 이뤄주시면 되는데 또 여러분들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은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오케이. 도시는 경찰관들을 더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집을 지었습니다. 말이 되나? 의도가 안 맞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빌드로 해야 되는데, 성현아, 빌드는 그럼 누구랑 병렬이에요? 잘했습니다. 투빌드, 투까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슈. The process of recycling. 자, 재활용 과정은 both A and B 야 혼란스럽고 석찬아, confusing 지금 문장 성분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아닌가요? 보어입니다. 보어. 자, 이쪽에도 그럼 보어로 병렬을 해줘야 되는데 너 노건민 뭐 골랐어요? 손대. 왜 못 골라? 자, 코스트가 맞을까? 코스틀리가 맞을까? 준영이 뭐 골랐어? 코스트? 코스트리 잘했습니다. 코스트리 왜? 코스트는 명사 동사. 코스트리는 형용사. 오케이. 자, 코스트 이건 뭐냐면 명사 플러스 ly는 형용사 취급을 받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코스트리는 비용이 드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코스트리가 뭐예요라고 물어보고 앉아 있는 저 박무진 단어 안 외울 겁니까? 예. 자, 넘어가죠. 자, 비교 구문의 종류를 의미한 표현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비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등부 때는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 비교 형용사에 er 붙이고 사음절 이상형 모어 붙이고 그 다음에 된 붙이면 된다. 너무 쉬웠어. 근데 이 비교 구문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고등부에서는 각종 수식어와 그 다음에 그 각종 수식어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영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중 하나. 그리고 비교 구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배운 다음에 어법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나? 겨울 되니까 하얘지셨네요. 여름 되면 또 새까매질라고 하지.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메모할 건데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출제 경향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칸이 모자라니까 쌤이 여기다 썼다 가져왔다 썼다 가져왔다 할 거야. 알았죠? 자, 원급. 뭐? 어? 난 시비 걸어봤어. 자, 원급 1번. 자, 원급에서 대체로 출제되는 패턴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고등부에서는 영작에 필요한 어순입니다. 어순.
어순인데 어순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 형용 비교급이라고 해서 비교구문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온갖 강조하는 말 뭐 이를테면 비교급 강조 대수사 요런 친구들 있죠. 맞아. 아니면 각종 강조 부사 같은 친구들은 그냥 비교구문 앞에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어순은 강조 표현을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as 원급 as 비교대사 순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강조표 as 원급 as 비교대상 순으로 쓰면 되겠다. 혹시 나갔나요? 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어쌤 오늘 수면 부족 이슈로 할 말을 까먹었습니다. 자, 일단 비교구문이 뭐에 어떤 품사에 관한 건지를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쌤 까먹었어. 자, 비교구문은 뭐 어떤 품사에 대한 문법일까요? 박무진 부사 부사요? 우석현 얘기해 오세요. 형용사요? 자, 박최자기 얘기해 보세요. 등위접속사요? 김유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쌤이 지금 부사요에서 부사요가 무조건 틀렸다는 건 아니야. 정정해서 말해 보실 분. 성현이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뭐에 관한 어법인 것 같아요? 아주 잘했습니다. 형용사 부사. 쌤이 반년을 가르쳤는데 지금 어? 이 새 친구보다 대답을 못하나. 예. 어? 반만 맞았잖아요. 반만. 자, 형용사 부사에 관한 어법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원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것처럼 형용사 부사의 원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거를 말하고 넘어갔었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빨리감기 쭉 해가지고 어순 강조표현 as 원급 as 비교 대상으로 이제 영장용 어순을 출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형용사와 부사는 영원한 라이벌이야. 형용사 부사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형용사 부사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자, 이거는 중학교 때 출제 패턴이고 고1 때도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패턴이냐면 원급 자리에 비교급을 넣어요. 그래서 너가 원급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원급 비교 자체를 알고 있는지를 물을 것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룰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 as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as는 전치사이자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자, as는 우리가 전치사 취급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근데 고등부에서는 문장을 길게 늘리기 위해서 as 접속사 용법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as가 접속사이면서 아까 준혁이가 말해준 등위 접속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읽을 수 있냐?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샤프를 썼어요. 샤프 어디 갔는데? 샤프를 안 쓰면 뭐하는데? 선생님 루펜으로 써가지고. 내가 언제? 그때
색깔 넣을 건 볼펜으로 쓰라고 했잖아. 자, 어찌됐건 원급에 대한 것은 요 정도 출제 경향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어, 큰일 날 뻔.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편입니다. 그 누구도 예만한 애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 어떤 것도 예쁜 게 없다. 이것만큼 예쁜 게 없다. 이게 제일 예뻐요 이 말이거든. 디스가 제일 예뻐요 이 말이거든. 이해됐습니까? 어, 이런 식의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 자, 지우겠습니다. 다 적었나? 자, 비교급으로 가보도록 하죠. 비교급. 자, 비교급 역시나 어순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얘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강조 표현이 맨 처음에 나온 다음에 비교급 된 비교 대상 강조 표현 비교급 된 비교 대상 그리고 중학교 때 한정적으로 어, 비교급 적절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자 삼음절 이상일 때는 뭐를 붙인다라고 중2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뷰티풀인지 아 뭐어 뷰티풀인지 뷰티풀러인지 물어볼 것이다. 오케이 뷰티풀러인지 물어볼 것이다. 물론 요즘 구어체에서는 따로 안 따진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글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맞춰줘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자 역시나 얘는 영원히 나오는 친구. 형용사 부사 적절성은 계속 출제된다. 형용사 부사 적절성은 계속 출제하는 것이다. 형용사 부사 적절성은 계속 물어보는 것이다. 알았나? 알았나? 몰랐나?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급이랑 비교급은 따로 다루진 않고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중2 때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고2 때까지 출제되고 있어요. 뭐냐면은 비교급 강조입니다. 비교급 강조 암기한 거 다섯 개 박무진 이야기해 보시오. 아주 잘하셨습니다. Much even still a lot far. 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아까 비슷한 예문 여러분 적으시면 돼요. Nothing is more beautiful than this. 어. 하나씩게 말이야. 어.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쌤이 자꾸 뷰티풀로 예문을 드는 이유 원래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 국평호 지능이 안 좋고 막 이런 악플들 달잖아. 그 악플이 왜 나온 줄 알아? 자기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약점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쏟아내는데 그럼 쌤이 이제 뷰티풀 자꾸 쓰는 이유
나에게 없는 거라서. 오늘 쌤이 비록 뉴진스 컨셉으로 왔지만 쌤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비를 둘러잡고 예문을 들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급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 최상급 적을 끝에 다 적었습니까? 지워도 되나요? 그 비웃음의 눈빛은 뭐지? 쌤 유진스 범진스론에 지금 동의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투어스라고 주장하려고 하다가 참은 거야. 최상급. 최상급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등장합니다.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자, 두 번째 최상급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에는 구현해낼 수가 없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범위부사가 존재하고 관용표현이 있다. 범위부사가 존재하고 관용표현이 있다. 그리고 범위부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혜 할 말 있나요? 요 정도. 그리고 최상급도 강조 표현이 있거든요. 최상급 강조 표현이 있는데 최상급 강조 표현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쌤도 맨날 까먹고 있어요. 뭐가 뭔지. 그냥 독해용으로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 벌써 시간이 42분이지? 누가 시간을 잡아먹어서. 자, 그럼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왜? 뭐? 까만권 얘기하려고? 어? 너 수업 듣는 거 봐서. 네. 어?